안녕하세요 무파랑 구독자 여러분들, 또다시 찾아온 월결산 10점 알풀이 퀴즈쇼. 오늘은 5월 해답풀이 영상으로 찾아온 DJ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네, 가로열쇠 1번부터 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이전의 국제기구를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정답은 국제연맹이었습니다. 네, 가로열쇠 2번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특정 의제에 대해 대한민국,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의견을 나누는 이 회담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한미정상회담이었습니다. 네, 가로열쇠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에서 75세 사이의 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젊은 노인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영 올드의 줄임말이기도 한데요. 이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욜드 세대였습니다. 네, 가로열쇠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들을 위해 이 날을 제정했는데요. 지난 5월 5일은 이 날이었습니다. 이 날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세로 열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정의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 그리고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전문기구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국제노동기구였습니다. 네, 세로 열쇠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을 즈음으로 하여 등불을 밝혀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불교 행사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연등회였습니다. 네, 세로 열쇠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캠페인이 큰 유행을 탔었는데요.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되기 두세 시간 전에 일어나서 시작하는 이 모닝 루틴, 과연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정답은 미라클 모닝이었습니다. 네, 세로 열쇠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용어 중에 하나죠. 군사, 경제력 등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가 하도록 하는 힘, 파워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하드파워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로 열쇠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9세의 젊은이들이 공식적으로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이 날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5월 퀴즈쇼 정답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 만큼 특별한 기념일을 담은 정답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한 가정의 달 보내셨길 바랍니다. 네, 5월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로 이벤트 당첨자 추첨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송이님, 박재현님, 김다혜님, 박윤정님, 원건욱님, 신민희님, 엄혜원님, 김수빈님, 조하민님, 이광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10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도 어마어마한 상품과 함께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6월 모파랑 퀴즈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